안녕하세요 여러분, 기로입니다. 오늘은 노래를 읽다의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. 제가 어제 이어서 지금 계속 EDM 특집을 하고 있는데 EDM 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DJ가 또 한 명 있습니다. 그분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마틴 게릭스인데요. 우선 여러분들은 마틴 게릭스 노래를 한 번이라도 어딘가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. 가장 이제 마틴 게릭스 노래들 중에 유명한 노래가 바로 이 Animals. Animals. 그 다음에 비비 렉사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In the Name of Love. 그 다음에 두아 리파하고도 작업했던 Scared to be Lonely. 네, 대표적으로 이제 이 곡들이 이제 마틴 게릭스를 가장 알린 곡들 중에 하나인데요. 우선 마틴 게릭스는 96년생이고요.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. 이 마틴 게릭스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23살이거든요. 근데 마틴 게릭스 올해 연봉이 추산 220억이에요. 220억. 전 세계 DJ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돈을 버는 DJ 순위 5위에 올라가 있고요. 이거보다 더 벌면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야? 220억. 그 다음에 DJ 매그라고 이제 전 세계 DJ들 순위를 매기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. 그 DJ 매그에서 2016, 2017, 2018, 3년 내내 전 세계 DJ 순위를 다 1위를 올킬했어요. 이 정도로 이제 전 세계에서는 특히 EDM 씬에서는 거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죠. 마틴 게릭스는 어릴 때부터 되게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해졌는데 옛날부터 이제 막 작곡하고 디제잉을 혼자서 시작을 했다 해요. 그래서 마틴 게릭스가 처음에는 고스트 프로듀싱이라는 걸 했는데 고스트 프로듀싱이 뭐냐면 유명한 이제 DJ들이나 이런 작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사람들 뒤에서 이제 이름하고 모든 그걸 다 숨기고 그 사람들 노래를 대신 작곡해주고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고스트 프로듀서예요. 실제로 이 고스트 프로듀싱이 EDM 씬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유명한 DJ들이 막 공연하고 이런 거 하느라 되게 바쁘잖아요. 그래서 정작 이제 자기가 곡을 작곡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그런 고스트 프로듀서들한테 이제 작곡을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고스트 프로듀서들은 결국 자기가 만든 곡을 그 사람한테 넘겨줘요. 대신 나는 이름을 감추고 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과 모든 걸 다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죠. 그렇게 팔면 그 사람은 그 곡을 받고 그 곡을 자기 이름으로 내서 팔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또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돈을 내고 돈을 받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이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고스트 프로듀싱으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. 여튼 이 마틴 게릭스도 처음에 유명한 사람들의 고스트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고스트 프로듀싱 했던 곡이 대박을 친 거예요. 대신 이제 자기 이름으로 대박을 친 건 아니죠. 다른 사람 이름으로. 그래서 이 사람이 있던 그 레이블, 그 소속사에서 마틴 게릭스를 찾아왔어요. 그래서 이 곡 네가 작곡한 거냐? 내가 작곡한 건데요? 그때 마틴 게릭스 14살이었어요. 14살? 14살? 그래서 14살에 그 소속사, 스피닝 레코드라는 소속사거든요.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EDM 소속사로는 레이블로는 가장 큰 레이블. 그러니까 우리나라 SM, JYP, YG, 빅히트까지 다 합쳐놓은 크기. 그 정도로 EDM의 최고 거물 바로 이 스피닝 레코드에서 이 당시에 14살 쪼꼬미 마틴 게릭스한테 와서 네가 작곡한 거냐? 바로 계약하자. 그 당시에 14살에 바로 스피닝 레코드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. 네, 이렇게 뒤에서 이제 무명으로 고스트 프로듀싱만 하던 마틴 게릭스는 이 스피닝 레코드를 통해 정식으로 자기 이름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. 이 당시에 이제 스피닝 레코드를 통해 데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곡을 내놓다가 가장 히트를 친 곡이 바로 아까 전에 들려드렸던 그 애니멀스라는 곡이죠. 마틴 게릭스 옛날 뮤비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 이코노미석 그 좁은 데서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던 마틴 게릭스가 어느새 지금은 자기 전용기만 3대가 있고 요트에다가 뭐 집은 수십 채 있겠죠? 이렇게 완전히 거물로 성장을 해버렸고 아직까지 나이는 겨우 23살이라는 거죠. 그리고 마틴 게릭스는 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. 왜냐하면 올해 2월에 있었던 평창올림픽 기억하시죠? 평창올림픽 폐막식 공연 때 마지막 피날레에 그 노래를 틀었던 DJ가 바로 마틴 게릭스입니다.
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마틴 게릭스가 이 공연에 출연하면서 출연료나 어떠한 지원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자기 스스로 먼저 네덜란드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나 올림픽 무대에 나가고 싶은데 혹시 괜찮냐? 라고 물어봐서 그 일정을 맞추고 오는 숙박, 왕복 비행기, 그 다음에 출연료, 공연료까지 모든 걸 다 노게런티, 돈을 받지 않고 올림픽 무대에 출연을 했다고 해요. 네,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DJ 중 한 명인 마틴 게릭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마틴 게릭스 노래들 중에 정말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요 아래에다가 띵곡 리스트를 달아놓을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틴 게릭스 노래를 한 번쯤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제 노래 가사 해석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DJ,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편으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 콘텐츠가 어땠을지 모르겠네요. 여튼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전 내일은 또 좀 재밌는 곡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여러분 제가 이대로 끝내기가 조금 아쉬워서 마틴 게릭스 노래, 제가 요즘 정말 빠져있는 노래 한 곡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제목은 Burn Out, 마틴 게릭스입니다. 우린 불타지 않는데요. We won't burn out. We won't burn out.